Oh yeah.
명절 선물 주는 거야, 아버지? 예. 네. 우리 어쨌든 간에 임명하셔서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임명 소리밖에 못 하네는. 아이고, 또 멀리서까지. 추운데 뭘, 여기 따뜻해 죽었구만. 박수 대답 먼저 주세요. 야, 이제 저 뺏어 먹을 거, 다 뺏어 먹었잖아, 이제. 우리 이제 문 닫고 집에 가자. 일 끝났다, 이제. 임명하세요. 나 당신들이 임명하는 게 좋아. 오래오래 건강하시게. 이제 내 노래 하나 더 하고. 아이, 또 저 뒤에 또 저 짤딸로 하는 것도 와 있으니까 또 저거 또 시켜야 되고. 나 팔자가 왜 이런지 몰라. 아, 내일 뭔 날인 줄 알지, 꼭다리? 내일 알지요? 어, 왜냐면 내일 우리 저 정초예요. 나는 그렇게 참, 나는 인심이 좋은가 봐. 나는 빨리 죽을 팔자가 아닌 게 왜 오래 살아야 돼. 나는 앞으로 80년. 왜냐면 저기 저 기다란 거하고 여 짤딸만한 거하고 몇 명 있어요. 지네들이 책임. 기러기 아빠 웬 돈을 씌고 그래. 자꾸 눈물 나게. 정말 돈 씌고 가슴이 벌렁벌렁 그린다잖아, 새끼들이. 아, 예매했다고. 왜냐면 내일 6시 반이면 나는 종료. 내일은 공연 안 합니다. 6시 반에 모든 거 종료. 그 다음에 월미도에 오신 분들, 아, 저기 기다라는 놈하고 여기 짤딸하는 놈하고 어디 갔냐, 여기 짤딸하고 어디 갔냐, 어, 여기 있구나, 짤딸만. 그 다음에 있어요. 몇 분이 해서, 야, 여기 월미도 오시는 분들, 내가 돈을 뭐 보태드릴 순 없어. 왜냐면 단원들 봉급 줘야 되잖아, 내일. 맞아요, 안 맞아요? 고마워요. 우연히, 우연히 정들었네. 내가 불러주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 일단 얘기는 해고 시크가 죽여버리. 내일 이제, 정초에 어머니 아버지 그냥 여기 오시는 분들, 서로 아시는 분들끼리 그냥 저녁 6시 반서부터 새벽 2시가 되든 10시가 되든 뭐 하루를 꼬박 세던 상관없어. 왜냐면 나는 이거 빌려주기만 하면 돼. 왜냐면 여기서 노래 시커마시고 놀고 신나게 올해는 출발하시라고. 내가 내일 6시 반에 끝내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책임을 못 지고 저기 저 박수치는 저놈하고 저 짤딸만한 이놈하고 만원 더 가져와. 빨리 네 얘기할 때 빨리 가져와야 될 거 아니오. 어차피 내일 거 미리 주는 거요. 아, 이거는 내 거고, 이놈아, 이거. 야, 꼭따라, 너는 왜 만 원 안 주냐, 오늘? 아니, 여기는 도련님 가격이고, 너는 기다려갖고, 거기 받치고 서 있잖아, 기둥 부러질까봐. 그니까, 그거 만 원을 주야지, 원래. 그래요. 봐도 오잖아, 저기서! 이 씹을 거 모란장 가서 10만 원 쓰고 만 원도 안 쓰려고, 진짜. 그렇지, 하나 더 빼야 돼. 왜냐면 두 개 줬어, 여기서. 두 개 줬거든! 아까 하나 주고 갔다고! 왜, 네가 왜 관리를 우려? 여기 나오잖아, 나와. 그렇지. 그럼. 고마워. 여보, 고마워. 난 당신밖에 없어. 이름 3만 원 불었잖아. 뭐 힘들게 노래 불어. 기러기 아빠는 불러줘야 돼. 왜냐면 그래서 응? 나 집에 가라고. 왜? 아니지, 6시 내일이잖아. 오늘서부터 한다고? 야, 오늘서부터 하면 얘네들 일당이 안 나왔는데 열받을 거 하나도 없어. 열받아봤자 너만 거지하고 싸워봤자만 너만 거지 되는 거야. 이게 항상 기러기 아빠 선마을 선생님 두 곡 일단은 해주고 우연히 한 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박금숙이 저 가수 양반 딱 갖다가 세워놓고 나는 이제 퇴근하랍니다. 왜냐면 어저께 저녁에 여기서 촛불쇼를 해서 숨통이 아직 막혀있어갖고 숨 뜰라면 좀 시간 걸려. 그렇게 집에 가서 목욕제기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몸팔러 가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몸팔러 갈래, 목욕제기하고. 그리고 야, 밤재야, 여기 233호 예약해놔. 일단은 누굴 먼저 데리고 가냐면 저기 꽃순이부터 데리고 가갖고 저것도 아니면 발로 차고 박금순이 데리고 가서 저것도 안 되면 발로 차고 여기서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 유통기간 다 지나서 저거 나보러 너하고 나하고 여인숙까지 하고 이것도 상태 별로 안 좋아. 같이 다니지 마. 박수 한번 주세요. 세 곡 연타를 올려드립니다. 차렷 형님 음악 큐. 불러줘야 돼. 안 불러주면 진짜 서러워. 인생이 서러우면 안 돼. 박수 한번 주시고. 참 세월이 가면 무성하다는데 맞지요? 너는 왜 박수 안 쳐?
박수를 쳐. 다리 풀르고 앉아있어. 풀르고. 그리고.
아유, 밥 얘기하는 게 낫지. 아유, 진짜. 잘했어요. 잘한다! 잘한다! 팔아주자! 팔아주자! 난 내가 이거 칠 때 막 10%가 엄청 꽂히더구만. 어제는 엄청 꽂혔는데 오늘 하나도 안 꽂히네. 맛있어. 응?